안녕하세요. 카진TV 시청자 여러분, 이지레이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아우디 R8 V10 퍼포먼스입니다. R8 같은 경우는 2018년에 그때 짧게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었고, 이 모델은 이제 연식 변경하면서 우리나라에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R8 같은 경우는 2세대 모델이고요. 2006년, 벌써 15년이 됐는데 2세대로 거듭난 모델입니다. 해외에서는 R8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밑에 엔트리 모델로 후륜 기반 방식의 개가 540마력인가 후륜 모델이 있고, 그리고 위에 콰트로가 있고, 최상위 모델인 얘 퍼포먼스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610마력 최고 출력을 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아우디 홈페이지에는 아우디 R8 V10 퍼포먼스라고만 써 있는데, 얘는 이제 카본 블랙 에디션도 적용이 돼서 이 바디 곳곳에 카본 파츠들을 섞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최상위 모델인 퍼포먼스 트림에는 기본으로 장착이 되고, 그리고 얘는 또 블랙 에디션이어가지고 이런 아우디 엠블렘도 까맣죠? 여기도 이 R8 요것도 까맣게 써놨고요. 바람이 엄청 부는데, 이 차는 엔진이 뒤에 있는데 그런데도 이런 그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형태만이에요. 그래서 여느 아우디차처럼 이런 싱글 프레임 그릴은 갖추고 있고, 근데 전기차 마냥 여기다 막혔습니다. 여기도 막혔습니다. 여기도 막혔고, 그리고 이것도 바로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A5 스포트백도 그렇고 A4도 그렇고 최신 아우디차들처럼 이런 디자인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헤드램프에는 레이저 헤드라이트도 적용이 됐고요. 이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앞뒤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쭈르륵쭈르륵 켜지는데 이게 길이감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안에 저 픽셀 보이시죠? 저게 이제 밤에 순간적으로 켜지면서 조사 각도, 방향 이런 거 다 조절하죠. 500m까지 더 밝혀주죠. 그리고 이런 카본도 말씀드렸다시피 카본 블랙 에디션이라서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 얘는 그리고 트렁크가 앞에 있는데 트렁크도 바로 볼까요? 차가 작으니까, 작은 게 아닌데 진행하기가 쉽네요. 공간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110리터 정도 될 텐데, 얘가 지금 저거는 타이어 펑처 키트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12V 시가잭이 하나가 있고요. 기내용 캐리어나 보스턴백 넣을 수 있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네. 옆모습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나 이 카본 블레이드죠. 이게 완전 통짜 카본입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캡까지도 카본. 요 V10은 까맣게 칠했죠. 얘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퍼포먼스 모델이기 때문에. 휠 디자인은 근데 이거보다 저는 19인치 휠이 더 멋진 것 같아요.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는 것 같아. 안에 캘리퍼나 로터는 잘 보이긴 합니다만 디자인은 19인치 휠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멋진 것 같아요. 얘가 그 후륜 구동, 후륜 엔트리 모델은 19인치가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20인치로 커집니다. 퍼포먼스 모델에서는. 타이어는 미쉐린의 PS4S고요. 파일럿 스포츠 4S. 그리고 사이즈가 앞에는 245-30ZR20. 뒤에는 사이즈는 20인치로 갔지만 305가 됩니다. 305에 30R이었는데 305-30ZR20입니다. 그리고 캘리퍼는 앞에는 지금 6피스톤 이고요. 뒤는 4피스톤인데 이쪽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밑에 사이드 스커트 카본도 다 들어간 거예요. 어떤 디자인 룩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제 이쪽으로 공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도어는 꼭 거링 도어처럼 위로 열릴 것처럼 생겼지만 아니에요. 그냥 일반 옆으로 열립니다. 얘는 그리고 특이하게 이쪽으로 잠그죠. 이렇게 여는데 이 도어 창문 올라오는 것도 보셨나요? 지금 닫아보면 내려가죠? 근데 열면 창문이 올라와서, 이것 역시 A5 스포트백과 마찬가지로 탑승자에게 조금이나마 주의를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뒷모습입니다. 뒷모습에서도 눈에 띄는 건 역시 거대한 스포일러. 이거 퍼포먼스 모델이라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턴 시그널은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들어갔고 전부 다 검은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어갔으며, 야, 이 머플러가 아우디에서 S모델 같은 경우는 S7, S6 이런 S모델들은 두 가닥, 그러니까 쿼드 머플러인데 직경이 작은 게 4개가 박혔고, RS모델 같은 경우는 직경이 큰데 듀얼로 들어가서 걘 또 타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RN 모델 같은 경우는 엄청 큽니다. 최고 커요. 최근에 만났었던 자동차 머플러 중에 제일 직경이 큰 것 같아요. 주먹이 그냥 쑥쑥 들어갈 주먹보다도 크죠. 근데 여기서 하나는 왼쪽 건 가짜예요.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것만 소리가 납니다. 소리 들어볼까요? 얘가 근데 이제 정지 상태에서는 RPM을 3000으로까지 밖에 못 올리게 막아놨습니다. 엑셀링을 해도 안 올라가요. 지금 시동 걸면, 아, 그 전에 뒤에 후방 안개등부터 한번 볼까요? 예. 어떻게 보이나요, 지금? 후방 안개등이고, 그리고 브레이크 밟았을 적에 보조제동등이 또 들어오죠? 보조제동등도 멋질 것 같은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액셀링 해볼게요. 지금 퍼포먼스예요. 바로 퍼포먼스였구나.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볼게요. 예, 오토입니다. 아, 왜 똑같냐. 3000에서 걸려가지고 이게 이래요. 예. 또 이 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엔진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거 글라스도 열려서 연다고 하더라도 근데 뭐가 다른 건 없습니다만 여는 버튼은 이 뒤쪽에 있습니다. 열어보면, 예. 근데 언제 우리가 이렇게 V10 엔진을 가까이서 보겠어요. 그리고 저기 멀리 보이는 저 LED 라이트 있죠, LED. 그래서 밤에까지도, 밤에 사진으로 한번 보시죠. 엔진이 떠는 거나 보시죠. 저 X자 브레이스바가 지금 엔진이 정중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V10 FSI를 기준으로 해서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근데 저 브레이스바를 그거에 맞춰서 살짝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정중앙을 맞춘 거고, 근데 이제 우라칸에서는 이 엔진의 위치는 이런데 저 브레이스바는 제대로 된 정중앙이어가지고 살짝 비껴져 있죠. 아우디 R8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에서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당연히 슈퍼카면 럭셔리한 것도 갖춰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우디는 이런 럭셔리한 것뿐만 아니라 만듦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버튼 눌림감, 이런 스티어링 휠의 조작감, 그리고 버튼 배치, 또 모든 구성의 레이아웃 너무 좋습니다. 하나 약간 걸리는 게 있다면, 근데 이것도 뭐 크게 걸린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었을 것 같긴 한데 컵홀더 위치가 여기에 걸리는 게 있어요. 지금 그리고 얘는 아우디 텀블러네.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얘는 이게 맞지만 이 안에 뭐 작은 거 넣으면 좀 덜그덕거리겠고, 근데 이마저도 이런 뚜껑으로 뚜껑을 다 마감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뒤에다가 두면 또 괜찮습니다. 그리고 운전대 최고예요. 버튼도 보면은 여기 드라이브 셀렉터가 있고, 이거는 퍼포먼스 모델이라서 이 플래그가 있죠. 체커기가 있는데 눌러보면 바로 퍼포먼스가 되고, 여기서도 세 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거든요. 스노우, 웻, 드라이. 그러니까 이번에 911, 신형 911이 이런 웻 모드를 들고 나왔었잖아요. 중요한 피처로. 근데 얘는 이제 퍼포먼스 모드를 둬도 스노우에서도 심지어 콰트로라고 이런 것까지도 다 갖춘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이 이제 스마트폰 미러링이 돼가지고 카플레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오토가 모두 지원이 됩니다. 무선은 아닙니다만 전화기 연결을 하면, 네, 바로 이렇게 뜨죠. 그리고 뷰 버튼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엔진 회전계하고 속도를 가운데 크게 띄워가지고 이것만 봐도 스포츠 주행에서 모든 거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오른쪽엔 타이어 압력,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만 저렇게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는 출력이랑 토크, 그리고 지포스 게이지만 띄웁니다. 아, 이거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너무 훌륭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R8의 인테리어는 깔 게 없습니다. 진짜 다 마음에 들어요. 아, 이거 크루즈 컨트롤, 일반 크루즈 컨트롤만 들어가 있다는 거 정도? 이것도 뭐, 예, 이런 버튼 조작감이나 나무랄 데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변 배기도 플랩 열어가지고, 지금은 스포츠여서 소리가 달라졌죠? 표준. 지금은 표준이고요. 스포츠!
눈으로 봐야지. 안 보이네. 오, 그리고 이것도 마음에 드는 부분. 페달이 아우디 차 중에 유일하게 엑셀러레이터가 오르간 타입입니다. 그리고 되게 길어요. 마음에 들죠. 그리고 풋레스트는 살짝 좁지만 이건 뭐 이쪽에 커다란 휠 바퀴가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고, 브레이크도 살짝 위에 있는데 저것도 양발 운전해야 될 경우 충분히 활용하기 좋게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시트는 모두 전동식. 이걸로 허벅지 받침도 늘리고요. 그리고 이걸로 허벅지 받침 요거 벌리고물이고, 사이드 볼스터 벌리고물이고. 가죽도 얘가 버킷 시트도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뚫린 거, 뭐 4점씩 벨트가 들어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뚫어가지고 무슨 레이싱 시트처럼 그렇게 느낌을 낸 그런 시트가 적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건 안 들어가요. 차체 곳곳에 쓰인 카본도 우리나라 차는 모두 공통. 그리고 여기서 에어컨도 너무 좋습니다. 이거 풍량 조절, 온도 조절, 이거 돌려가지고 풍향 조절, 그리고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고 끄는 것도 쉽고. 이 밑에는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요. 여기도 덮개를 해놨어요. 아, 이런 만듦새 마무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ESC 끄고 켜고 비상등 버튼도 있고. 이 기어봉은 이전과는 달라졌는데 이건 뭐 2세대로 바뀌면서 이제 이렇게 됐죠. 근데 잡는 느낌 좋습니다. 그리고 하이그로시가 하나도 없잖아요. 대신 이제 카본으로 다 감쌌고 MMI도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대로 들어갔고,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식, 그리고 글로브 박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아우디가 확실히 R8이 꽤 슈퍼카 치고는 수납 공간이라든지 실용성이 있겠어요. 뒤에도 공간 좋죠. 그리고 여기는 CD를 넣을 수 있는 아우디 멀티미디어 슬롯이 이쪽에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라든지 CD가 들어있진 않겠지? 예, CD는 없어요. 얘가 오디오가 뱅앤올룹슨이거든요. 그래서 트위터는 요게 들어가 있지만 뱅앤올룹슨이라고 들어가 있고, 여기도 오디오를 들어보진 않았습니다. 네, 루프 라이닝도 보면은 알칸타라고 여기까지 이런 퀼팅을 넣어놔서 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급감이겠죠. 고급스럽게 한 거고. 뒤쪽에 엔진이 보이진 않아요. 이 유리로 감싸 있어서. 주행을 해볼게요. 시동을 걸면 아주 듣기 좋은 소리. 예. 가격 먼저 말씀드리자면 2억 5,600만 원입니다. 2억 5,60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그냥 편히 2억 5,600만 원이라고 할게요. 우수리는 그냥 얘기 안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610마력 최고 출력내는 현행 아우디 R8 모델 중에는 가장 최고사양만 우리나라에는 판매를 하고 있고요. 최대 토크는 57kg 포스미터 정도 되는데 토크 밴드가 엄청 넓죠. 그리고 이 V10 엔진은 람보르기니 우라칸에도 들어가는 그 엔진이고, VCM 가변 실린더 매니지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속 주행할 때는 절반 꺼버리는 거. 근데 그게 잘 활성화되진 않아요. 연비는 지금 공인연비는 6인데 기대는 안 해도 안 하는 게 좋고요. 지금 좀 달려봤는데 바로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아우디에서 말하는 마그네틱 라이드 서스펜션이라는 거, 이거는 뭐 마그나 라이드 그 캐딜락에서도 그 전자 유동식 서스펜션 있죠? 그거랑 같은 방식인데 이 가용 폭이 엄청 넓어가지고 오토로도 쓸 경우에는 일상생활 달리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차가 편하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놓고 봤을 적엔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썼지만 911과 거의 비슷할 만큼 범용성이 있지 않을까, 일상에서 쓰기에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떤 부분에선 확실히 911보다 재밌는 것도 있어요. 그 중에 큰 부분이 이 감성적인 이 어떤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긴 한데, 아, 이 손가락에서 땡기는 이 시프트 패드를 조금만 더 철컥거리게 만들어줬거나 아니면은 이런 생플라스틱이 아니라, 이 소리 들리시죠? 이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냥 좀 금속으로 마감을 해줬으면 훨씬 극대화됐을 것 같은데 이건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거 말고는 이런 사운드, 그러니까 워낙에
거대한 배기량이다 보니까 운전자가 마음대로 차를 좀 가지고 논다? 가지고 논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마음대로 내 의지를 모든 걸 다 받아줄 것 같은 게 있어요. 차가 보여주는 안정적인 것도 그렇고 이 차의 이 V10 엔진과의 떡그립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 트랙션은 엄청나네. 이 그립, 아 여기 큰일 났네. 길이. 그래서 아, 이 벚꽃놀이를 보러 온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제대로 시승을 못 하겠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폭발적인 성능인데도 폭발적인 가속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제동할 때 모습이 엄청 안정적이네요. 이럴 때는 가끔 콰트로는 좀 무디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얘는 그 무디게 느껴질 찰나를 아예 그냥 밀어내가지고 무디다기보다 무딘 걸 느끼기 전에 그냥 밀려나가는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 GTR 탔을 때 느낌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엔진, 타이어, 기름, 엔진 오일 이런 걸 모두 소모시키면서 그냥 달려나가는 느낌? 근데 체력 소모는 운전자의 체력 소모는 훨씬 덜하네. 와, 편한 차입니다. 편한 차. 황당할 만큼 지금 심지어 퍼포먼스를 두고 달렸는데도 이 시트 포지션이 저한테는 거의 최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이 시트 가죽도 그렇지만 사실 저는 가죽보다는 그냥 그런 직물 시트 또는 그런 스웨이드 시트를 더 좋아하는데 이 가죽은 뭐 딱히 그렇게 알칸타라나 이런 게 생각나지 않을 만큼 몸을 잘 잡아주네요. 예. 형태가 이 허벅지 길이, 허벅지 받침 길이도 그렇고 이 옆에 버티는 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일체형 시트인데 가장 훌륭한데 이 정도면 이게 모든 이런 최적화된 레이아웃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좀 스포츠 주행을 하면서도 시각적인 그리고 청각적인 데서 오는 그리고 이런 진동 시트에서 그리고 많은 걸 지금 걸러주네요. 이 시트가 뭔가 좀 불쾌한 것들을 많이 걸러주다 보니까 그리고 이 서스펜션이 지금 퍼포먼스라서 제일 단단하게 지금 감지력 조절이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은 좋아요. 이게 무슨 너무 지금 목소리가 격해졌는데 예. 야. 그래가지고 슈퍼카인데도 GT카의 그런 스멜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운전자 피로도가 적다는 게 엄청 좋은 것 같아. 그 레브 카운터가 이제 레드존에 맞닿게 되면 가까워지면 녹색, 빨간색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다운시프트를 해도 차가 모든 걸 다 받아주는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절대로 튕겨내거나 불쾌한 모습을 보이질 않습니다. 이 정도면 마지막 V10이라는 그런 의미와 덧붙여서 충분히 재밌는, 너무 재밌는 2억 5,600만원 있으면은 사야 될 차가 된 것 같아요. 예, 즐겁습니다. 즐거워. 제가 이렇게 웃음을 많이 보였던 시승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아주 즐겁게 시승하네요. 지금 처음이다. 처음. 지금 실린더가 꺼졌어요. 저 지금 주행하면서 처음 느껴봤네. 처음 활성화되는 거 처음 봤어요. 요즘은 보통 슈퍼카들도 V8 트윈 터보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런 하이브리드를 더해가지고 전기 모터를 더하거나 하는 식인데 정말 이 마지막 멸종을 앞둔 V10 엔진이라서 이 R8 V10 엔진은 더욱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5,600만 원인데 아껴 탈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감성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V10 엔진은 일단 가속을 해보면 엔진 회전수를 다룰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회전수가 엄청나잖아요. 6000으로 달리고 있어도 막 지금 레드존은 심지어 8500부터 시작이어가지고 다른 모델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론치 컨트롤도 한번 보시죠.
제가 제로백이 3.1초인데 그거보다 짧게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만났었던 차 중에 거의 720S만큼 빠른 것 같아요. 720S가 좀 더 빠른가? 예. 네. 근데 이 차에 꽉 찬 느낌은 오히려 RS이 더 있는 것 같고, 그런 정교한 만듦새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총체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720S처럼 앞에 들어올리는 그 리프트 기능은 얘는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아우디 R8 V10 퍼포먼스의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이 모델은 가뜩이나 이제 제가 제 채널에서 여러 번 보여드렸었던 이트론 GT와 같은 공장에서 생산을 하니까 그거에서도 의미가 있죠. 아, 좋아. 예. 인사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끊어지는 적도 있군요. 아주 아주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좀 더 타야겠어요.